44번째 보겠습니다. 항상 삼각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놔. 뭐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x축의 좌표가 해라는 거. 오케이. x에 관한 방정식일 때 보겠습니다. 지금 x가 0 난다고 28도 안 들어가네. 그럼 문제 보자마자 우리는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자. 이때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탄젠스 x, 즉 이 t는 0이 될 수는 없지, 그렇지? 실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면 탄젠트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모든 실수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t 플러스 t 분의 루트 3, 1 플러스 루트 3. 양대 t를 구하면 t 제곱 2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t 플러스 루트 3은 0이 되겠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지, 우측은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 돼. 그러 t는 1 또는 t는 루트 3이 되겠다. 오케이. 근데 서로 다른 내 실근의 좌표를 x1부터 x4라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그래프를 통해서 하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탄젠트의 그래프 너무 오랜만에 그리는 것 같아, 그렇지? 정근선을 조심하라고 했지, 그렇지? 0이고 그 다음에 가 2분의 파이, 그렇지? 파이만큼 여기는 2분의 3파이, 파이만큼 여기는 2분의 5파이. 오케이, 정근선, 정근선 우리는 파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파이만큼 내가 파이죠, 우리 친구들.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 파이만큼 내가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됐으니까 우선은 이 t는 탄젠트 x를 말하잖아요. 탄젠트 x가 1일 때 1, 여기 있다고 할까? 1, 1. 오케이, 그럼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근데 여기는 2파이를 넘어버리니까 뭐 그릴 필요 없죠. 여기는 그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x가 1일 때 맥돈이 45도죠. 45도를 넉살하게 4분의 파이. 오케이. 그러면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죠.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잖아. 주기가 파이니까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 파이 더하기 4분의 8이니까 4분의 5파이가 되겠어. 그래서 4분의 파이 해가 4분의 8이 4분의 5파이. 이제 탄젠트가 루트 3일 때, 루트 3만 이 정도 있겠다, 우리 친구들. 대충. 그럼 탄젠트 루트 3일 때는 60도죠. 그렇죠? 60도를 넉살하게 3분의 8이가 되네. 그러면 3분의 8이가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파이로또 3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됐죠? 그러면 뭐냐 서로 다른 내심을 차례를 더 작은 것도 그럼 이게 x1이고 이놈이 x2고 이놈이 x3고 이놈이 x4가 되겠다. 대충 지금 x4가 3분의 4파이. 근데 문제는 x2 플러스 x4 마이너스 x1 더하기 x3네. 그럼 x2가 얼마야? 3분의 파이고, 그렇죠? 더하기 x4가 얼마야?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x1은 얼마야? 4분의 파이. 더하기 x3는 4분의 5파이죠, 그렇죠? 4분의 5파이. 그럼 이건 3분의 5파이에다가, 아우 지저분하다, 미안해. 3분의 5파이에다가 4분의 6파이를 빼준 거네. 4분의 6파이는 2분의 3파이. 그러면 2와 3의 체로 6으로 하면 10파이 빼기 여기는 9파이. 그래서 답은 6분의 파이가 되겠네. 좀 지저분했다, 그렇지? 미안해. 오케이. 뭐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리 친구들. 탄젠트를 t로 치환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면 이 t 대신, 그렇지, 탄젠트 x, 우리 x값이 근이니까. 오케이. 대뉴 친구들, 오케이. 그래서 y는 1, y는 탄젠트 x, 교점의 x좌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x가 루트 3이죠. 탄젠트 x 그래프와 y는 루트 3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라는 거. 됐죠? 예.